11월이 되면 풍란하게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작품성 있는 풍란을 만들고 내년 여름에 멋진 꽃을 피울 수 있는지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조치사항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난나눔입니다. 오늘이 첫사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오늘부터 대충 보름 정도가 지나면 겨울의 초입인 입동이 됩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중부지방에라면 벌써 추수가 끝나거나 추수를 서둘러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북이란이라고 부르는 소외풍란도 마찬가지로 11월이 되면 한 해 동안 잘 키워왔던 결과를 살펴보고 어떤 점이 좋았고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북이란을 키워야겠다는 결산의 계절인가 동시에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꼭 키워보고 싶은 북이란도 정리해두었다가 봄에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풍란이나 석곡을 구입하실 일이 있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난나눔몰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 바로 아래 오키드TV 매장 쇼핑을 이용하시거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란에 있는 난나눔몰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시면 좀 더 양질의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우선 가을과 겨울 사이에 이 한절기에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풍란도 마찬가지로 감기 걸리지 않게 온도 관리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11월은 전반부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이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영하로 떨어지는 날도 많아지고 최고 기온도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지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요사이는 겨울에도 풍란을 완전하게 휴면화시키는 것보다 가수면이나 약간의 성장을 시키는 추세이기에 너무 급격하게 온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이 실내에서는 최저기온의 관리를 통해 섭씨 15도 정도에 맞추어서 계속된 성장을 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낮 기온의 관리에도 늘 관심을 기울여 최고기온도 섭씨 30도를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풍란의 최적 성장 기온은 모두 알다시피 섭씨 25도에서 26도 정도랍니다. 이때 가장 잘 크기에 조금이라도 이 온도에 가깝게 관리만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추워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조금 이르다 싶더라도 반드시 보온이나 가온을 할 수 있는 난로 등 기타 다른 전열기구 등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답니다. 두 번째로 햇빛관리를 보면요, 11월의 소요풍란이 일조량, 즉 햇빛은 10월이나 여름철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베란다 등 실내에서 풍란을 키우기에 해가 여름보다는 좀 낮게 뜬답니다. 그렇게 빛이 실내 깊숙이 침투하여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름 동안 차광했던 차광막도 조금 얇게 바꿔주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제거해 주어도 된답니다. 만약에 키우시는 곳이 북향이나 서향일 경우 인공적인 식물 등을 활용해서 부족한 빛을 보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아참,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정보성 영상을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꾹 누르셔서 구독 중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주기와 습도 관리인데요. 11월에는 북서쪽에서 오는 찬바람의 영향으로 외부의 온도는 낮아지고 낮은 고도의 햇빛 때문에 수분의 증발이 좀 적은 계절입니다.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풍란이라도 봄이나 가을에 왕성한 성장기에 필요했던 수분의 양보다는 조금 적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기에 봄 성장기의 물주기와는 조금 달리 한 번에 푹 주지 말고 겉수때만 적시는 정도의 적은 양의 물을 조금 자주 주는 것이 좋으며 물주는 시간도 오전 시간대에서 주는 것이 좋답니다. 만약 계속 성장시키는 중이어서 오후에 물을 주게 되더라도요, 해가 지기 전에 조금 일찍 주어서 자정 이후까지 물기가 남아있지 않게 선풍기 등을 이용해서 빨리 마를 수 있게 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풍란의 경우 중요한 부분인 공중습도의 관리는 이번 달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 때문에 공중습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가습기나 실내의 물그릇 등을 이용할 경우 낮은 온도 때문에 분이 많은 양의 수분을 오랫동안 함유하고 있어서 뿌리 썩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외기하에 온도 격차가 좀 심해서 결로나 곰팡이 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답니다. 11월의 풍랑계력이 중 통풍과 통기관리는요. 11월 같은 경우에는 낮은 애기 때문에 창문을 닫고 있기에 밖에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공기가 정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맑은 날, 밖에 기온이 따뜻해질 때 한두 번씩 창문을 열어 외기를 흡입하고 문을 닫고 있을 때에는 난실 내의 공기의 흐름을 위해 선풍기 등을 이용해서 실내의 공기를 섞어주는 것이 좋답니다. 다만 참 외부의 공기를 직접 풍란에 가게 하는 것이 아주 좋지 않기에 이 점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다섯 번째, 11월의 풍랑 키우기 중 비료의 사용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달에는 비료의 사용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 계절입니다. 겨울 성장을 시키는 경우라도 질소질이 많은 비료보다는 인산질이 조금 높은 비료를 액비의 형태로 조금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비료는 약이 아니라서 병든 풍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잘 크고 있는 소엽 풍란에게 주는 것이기에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안 주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월의 소엽 풍란 키우기 중 핵심 사항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혹 더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노하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난나눔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오키드TV의 난나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